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잘 가는 쇼핑센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의 내비가 보이시지요? 이곳은 굉장히 크고 세련된 쇼핑몰이랍니다. 기아차가 전시된 건물이에요. All You 기아 스포티지라는 간판이 보이시지요. 백인들도 기아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좋아진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큰 간판이 보이시지요.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의 즐거운 모습이 그려진 쇼핑몰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참 크고 좋은 쇼핑몰입니다. 우리 아들은 여기에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풀밭에서 친구와 노는 아이의 모습이 참 정겼습니다. 저 풀도 있고 나무도 있네요. 풀밭에서 논이는 강아지들의 모습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모습을 그리면서 아들은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몰에 가장 좋은 곳에 기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깨가 으쓱해지지요. 기아차를 시승 시간을 예약하시면 시승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새 차가 비싸서 차를 사지는 못했지만 이 차를 보면 참 좋습니다. 전시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다들 흥미롭게 기차를 보고 있습니다. 모래 내부가 보이십니다. 햇볕이 잘 드는 큰 창으로 바라보는 쇼핑몰은 참 좋습니다. 아들이 캐릭터와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좋은 미소를 짓고 있지요. 빨간색, 파란색 캐릭터들이 좋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도 만났어요. 강아지 캐릭터들이 즐겁게 인사를 해주고 있네요. 손을 흔들어 줍니다. 에르베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꽃 장식이 아주 즐겁습니다. 아들이 앉아서 예쁜 강아지 인형을 보고 있네요. 많은 선물들도 살 수 있고요. 맛있는 것과 좋은 것들도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삐용삐용 헬리콥터를 만지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입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커피숍이에요. 한국 청년이 하는 곳이랍니다. 이곳의 커피숍은 한국의 짜장면집과 같이 항상 할머니들이 한 번씩은 들리는 곳이랍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인도 카레예요. KFC도 있어서 맛있는 치킨도 먹을 수 있답니다. 한국 청년이 하는 카페예요. 즐겁게 로스팅을 하고 있네요. 이곳에는 친절한 한국인의 미소를 보러 많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모인답니다. 토이월드 앞에 있어요. 아이들은 이 자리를 참 좋아한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핫초콜릿을 제일 좋아해요. 이 핫초콜릿을 먹으면서 좋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안 먹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 청년이 하는 곳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먹을 수 있답니다. 아직 겨울이라 뜨거운 커피를 먹고 있지만 여름이 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옆에 커피에 늘 설탕도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예쁜 공주가 지나가시네요. 공주의 웃음이 환합니다. 인도 카레를 오늘은 점심으로 먹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안남미라는 쌀도 먹습니다. KFC 점심 특선도 먹었어요. 아들이 인도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는 카레의 종류만 수백 개가 된다고 할 만큼 카레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웰컴이라는 큰 표지가 보이시지요. 이곳은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도 있고요. 입을 것도 있고요. 시장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점도 보이시지요. 이곳에서는 인도, 타이, 베트남 음식인 체코 음식인 각가지 나라의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답니다. 중국 음식도 많습니다. 아들이 마음에 어려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캐릭터에 항상 눈이 머물고 있네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놀이동산입니다. 공주의 모습도 보이고 스파이더맨의 모습도 보입니다. 비록 몸이 커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는 것으로도 참 즐거운 하루가 되었어요. 캐슬을 즐기고 있답니다.